국밥 안 좋아하세요? 국밥 엄청 좋아해요. 이 여름 썸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인증 볼까? 당신의 이름은 이정아, 24살이며 별명은 꼬부기입니다. 꼬부기요? 왜요? 네, 꼬부기 닮아가지고. 처음 들어봐요, 꼬부기요. 제 이름은 남경나고요. 나이는 25살이고 별명은 공주입니다. 공주라고 쓰려고 했었어요, 원래. 당신의 이름은 김중현이고 27살이고 별명은 김중현입니다. 아, 별명 없을 것 같아요? 네. 밋밋한가? 뭔가 되게 발라 보여요. 네, 저는 오승우고요. 나이는 29이고요. 동안이시네요. 별명은 쪼승이라고. 쪼잔해서요? 아니요. 그럼요? 이거 삐 처리 되는 건가요? 라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쪼승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네요. 네. 남경나 씨의 직업은 요가 선생님이다. 이곳에 따릉이를 타고 왔고 공덕역에 삽니다. 공덕이요? 네. 왜요? 회사가 많은 쪽에 네.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청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요? 거기가 몰려있으니까. 따릉이를 타고. 아! 공덕 생각났다. 그래요, 거기. 자주 갔어요. 맞아요. 네, 막 자주 가시잖아요. 네. 제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고요. 과천에 살고요. 여기는 지하철 타고 왔어요. 과천 정부 청사? 과천이고 청사는 네.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 두네요. 죄송합니다. 아닌 척 했어요. 오승우 씨의 직업은 사무직. 이유는요? 무난. 네. 뭐예요? 칭찬이죠? 네네네. 무난. 여기 차를 타고 왔고 서울에 삽니다. 서초구. 땡. 그럼 어디예요? 제 직업은 콘텐츠 제작 PD고요. 차를 타고 온 건 맞고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월미도 아세요? 바다 쪽. 네네. 아, 그쪽이에요? 네, 제가 바다 남자거든요.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치마가 펼쳐가지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아직 치마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네. 저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남경나 씨 이상형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생체 리듬이 맞지 않으면 절대 사귈 수 없다. 하루의 일과? 일과? 제 이상형은 동물을 좋아하는 그리고 연인과 취미가 안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 고양이 키워요. 아, 고양이. 고양이. 강아지는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데 고양이 더 좋아해요. 오승우 씨의 이상형은 뭔가 화려하게 생긴 그런 여자고 외적으로 봤을 때 연인과 식성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화려한 그 이상형이라고? 깔끔하게 입으신 것과는 반대로 되게 화려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 제 이상형은 지적여 보이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고요. 식성과 취미가 맞지 않으면 사귈 수 없다. 오승우 씨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고수,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돈까스입니다. 돈까스 다 좋아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고수랑. 아, 진짜요? 네. 굴이고요. 굴? 네네네.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어떤 삼겹살이요? 냉동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요. 무난. 아니요, 쌈맛. 네. 남경나 씨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굴이고요. 좋아하시는 음식은 치킨이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어요. 저 싫어하는 음식 없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은 마라에 빠져 있어요. 맛있어요, 그거?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수를 엄청 좋아해요. 아, 고수 좋아하시는구나. 큰일 났네. 고수를 빼고 먹는 마라탕도 고수를 주는 남자는 어때요? 장난이죠? 네. 근데 네네. 근데 말해요. 뭐냐? 아니에요. 넘어가요.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맨투맨 되게 잘 어울리시네. 얼굴 조금 해서 그런 거. 정답이에요. 더 편해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남경나 씨가 좋아하는 음악은 힙합. 18번은 비도 오고 그래서 왜요? 분석을 했는데 운동이나 산책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리듬 타야 되니까. 네, 리듬 타야 되니까. 우선 영화 OST 좋아하고 그리고 18번은 김현정의 돌려나? 다 돌려나. 네, 하여튼 옛날 노래. 오승우 씨가 좋아하는 음악은 힙합? 18번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90년대 음악이고요. 신곡 근데 메테오는 좋아해요. 몰라요? 네. 따다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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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8번은 뭐예요? 쿨의 이 여름 썸머. 알아요? 네,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지? 아, 저 좀 옛날 네, 취향이에요. 네. 이 여름 썸머.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강경나 씨는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가장 자주 쓰는 앱은 멜론이다. 쉬는 날 고양이들이랑 잘 때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자주 쓰는 앱은 CGV. 자주 쓴다고요, 그걸? 아트하우스에 이제 네, 네. 재개봉 영화들도 있으니까.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옛날 왕가위 감독 영화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세요? 알죠. 아니면 누아르도 좋아하고. 누아르 좋아하세요? 대부. 진짜? 네, 진짜. 좋아요. 너무. 오승우 씨는 주말에 주로 잔다. 가장 자주 쓰는 앱은 동영상 편집 앱. 땡.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뭐 쓰세요? 주로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가장 자주 쓰는 앱은 카카오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아, 카카오 페이지요? 네네. 웹툰 어플. 아,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력? 다음 옷도 한번 궁금한데 가실까요? 네. 오, 잠옷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집에서 그렇게 롱패딩 입고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속옷만 입고 주무신다고요? 네네.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바지는 입었어요. 신고할 건데. 네. 경나 씨는 한 달 소비 100만 원 정도 하실 것 같고 만족하는 소득은 월 300. 돈을 버는 이유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재밌어서일 것이다. 한 달 소비 100 안인 것 같아요. 만족하는 소득은 500. 돈을 버는 이유는 노후 대책. 지금 현실적이세요. 한 달 소비 150? 만족하는 소득 600? 아, 1000? 야망 버는 이유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한 달 소비는 150이 맞고요. 만족하는 소득은 현재이고요. 아, 현재. 네, 현재에 만족하고요. 네. 돈을 버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일이 재밌어서 그냥 돈도 벌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입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네. 맛집 되게 찾아다니실 것 같아서. 맛집을 좋아하긴 해요. 국밥 안 좋아하세요? 국밥 엄청 좋아해요. 국밥 좋아하세요? 네, 저 국밥 중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뭐 계산할 때 저거는 뚝배기 몇 그릇. 사람들이 오승우 씨에게 갖는 편견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중? 정답. 남들이 저한테 갖는 편견은 착할 것 같다. 사실 안 착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욕망의 항아리.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실 것 같아요. 네. 나쁘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경나 씨에게 갖는 편견은 항상 웃어주는 스마일맨. 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주.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갖는 편견은 뭔가 도도해 보인다. 그리고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측 불가? 실제로는 어떤? 실제로는 생각보다 되게 털털해요. 칠칠 맞고. 그게 매력적인 건데. 오. 만약에 우리가 썸을 탔다면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서이고 좀 더 발전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썸을 탔다면 이유는 나와는 반대되는 성격 때문이고 뭐 종종 국밥 먹으러 가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주 친한 사이죠. 선지국공이야.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오. 번호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귀엽다.